조태섭은 죄질이 더러운 범죄자일 뿐이고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매질을 해서라도 감옥에 쳐넣는 게 내 일이라고. 실패했고 살해당했고 정의는 있었는데 세력이 없었던 걸까.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당했네요. 결과가 이러니 인정할 수밖에. 만약 이 싸움에서 살아남았다면 조태섭을 잡아넣었을까? 과연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? 글쎄. 목숨이 하나 더 남아있다면 다시 조태섭을 잡는 일에 쓸 건가요? 목숨 걸고 하던 일이에요. 정해져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. 하세요. 그거. 천천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올가매세요. 섣불리 움직인다면 또다시 개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. 살려주겠다고요. 뭐요? 꼭 잡아주세요. 저승에서 받는 벌은 너무니죠. 이승에도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. 약속해요. 그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나요? 보여주지. 조태섭에게 가까워지면 날 만날 수도 있겠네요. 명심하세요. 악마는 그보다 더한 괴물이 아니고서는 잡을 수 없단 걸. 부탁드리죠. 반드시 성공하세요.